안녕하세요. 너도 안녕. 오늘은 봉구스 밥버거를 먹을 거예요. 이게 약간 의식의 흐름인 게 비가 주룩주룩주룩 오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육개장이 먹고 싶었어. 근데 육개장 하면 봉구스 밥버거지. 근데 또 봉구스 밥버거 하면 불닭볶음면이지. 또 불닭볶음면 하고 주먹밥 라면 하면 바나나 우유지.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먹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거 아시죠? 이렇게 눌러 먹어야 되는 거. 그거 보세요. 무지 맛있겠죠? 저는 먼저 이렇게 먹을 거예요. 자, 그릇에 세팅을 해오겠습니다. 됐습니다. 봉구수 밥버거는 사실상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베어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와, 환상궁합이다. 선생님들, 다시 잠깐 자리를 바꿔주세요. 어휴, 회장하는 것 같네. 똥골뱅이. 이거는 참치, 김치, 치즈 주먹밥이에요. 약간 봉구수 밥버거의 기본 같은 그런 맛? 그래서 이 약간 스테디 셀러 느낌으로 맛있어.
그리고 이걸 먹어볼게요. 이거는 이거 뭐였더라? 장조림 달걀 모시기? 안에 달걀 햄 스팸이다 스팸. 내가 이 불닭볶음면을 안 되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어? 여기다 섞으면 얼마나 맛있다 이 말이야. 응? 다 섞었어요. 아우 완벽해. 행복해. 옛날에 학교 다닐 때이 봉구수 밥버거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가 저 한 대학생 때였어요. 그래서 자주 먹었었는데 요즘에 안 먹은 지 오래됐거든? 요즘에도 이거 많이 드세요?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밥버거 안 먹고 명랑 핫도그 먹으려나? 추억의 그 맛이라 너무 행복해. 이게 사실상 이거 하나도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배가 부르지. 아 맛있어. 아 배불러도 맛있어요. 봉구수 밥먹은 양이 많은 게 좋아 진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먹어도 어? 뭐야 배고플 나이인데. 아니 먹었어 이때는. 응? 이만한 뭐야 밥하고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고 간식으로 빵도 먹었어. 그리고 점심에 또 먹었지. 이제 숙제하러 가야겠다. 나 숙제 없지롱 이제. 야 10년 전에 나 자신아 넌 숙제 있지 난 없지롱. 넌 비오는데 학원에서 공부하지 나는 집에서 놀지롱. 괜찮아 한 10년만 있으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조금만 더 버텨.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공부 열심히 하렴. 저 배가 너무 불러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